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주얼 스트릿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바람막이와 로버 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추천해드리는 컨텐츠를 가장 주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바람막이에 이어서 조거 팬츠 6가지를 준비했고요. 가성비에서부터 가심비까지 굉장히 맛있는 조거 팬츠 그냥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가시죠. 오늘은 시작부터 필살기 제품으로 갈게요. 이 팔라스의 조거 팬츠. 뭐 저희 인생 브랜드 팔라스 이번 신상 조거 팬츠로 저는 따로 스타일링 하고 싶어서 이 팬츠만 미국 공홈에서 직구해 왔습니다. 이 조거 팬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남다르다. 확실히 팔라스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가장 유니크하면서 안 사면 후회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랍니다. 먼저 이 아이템을 딱 보는 순간 이 배색 처리된 디테일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투머치하지 않나 싶지만 막상 스타일링해보면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팬츠만으로 자연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어서 저처럼 같은 무드의 가벼운 후드티나 바람막이 종류를 착용을 해줘도 남다른 멋진 유니크한 캐트리스틸이 연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한쪽 다리는 팔라스 영문 로고가 아플리케로 표현되어 깔끔하면서도 이 스트릿한 감성보다 잘 느껴지고 있는데 이 로고 디테일이 정말 이 팬츠의 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어서 제가 이 팬츠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 다리 쪽을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팔라스의 감성이죠. 또 조거 팬츠답게 허리와 밑단은 자연스러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무척이나 편하고 여기 후면에 위치한 지퍼는 YKK. 뭐 여기에 팬츠 소재는 면이 아닌 우분 사용해서 스포티함까지 챙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덕분에 가을에 굉장히 시원하게 잘 착용하고 다닐 수 있다는 점. 뭐 컬러는 세 가지로 나왔고 저는 이 네이비 색상을 골랐으며 173-61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 조금 있는 제품이다 보니 무조건 구매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만족감이 상당한 제품이라서 저처럼 이 팔라스라는 스트릿 브랜드에 환장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진짜 무조건 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제로 브랜드의 딤원 턱 조거 스웨트 팬츠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제로 브랜드는 제가 무지 패턴의 가성 제품을 찾을 때 주로 찾는 도메스틱 브랜드로 여기 제품을 구매하면 절대 실패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구매한 조거 팬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보자마자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영입해왔는데 우선 이 컬러감이 너무 잘 빠졌습니다. 이 멜란지 브라운과 라임 그린 컬러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저는 라임 그린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블랙 컬러의 바람막이 같이 코디했을 때 이 조거 팬츠의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내기 딱 좋더라고요. 직접 착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컬러가 되게 뜬금없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룩에 잘 녹아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방 35수 코마사를 사용한 580g 무게 원단으로 제작되었고 특징으로는 제품명에도 나와있듯이 앞부분에 깊게 들어간 원턱 디테일 보다 입체감이 살아나고 볼륨이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허리 부분과 밑단은 역시 밴딩 형태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편하고 활동성 역시 편했습니다. 또 이 제품의 핏은 슬림하지 않고 약간 넉넉한 실루엣으로 잡히는데 덕분에 다리가 어느 정도 두꺼우신 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 부분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께감 자체는 되게 두껍고 또 엄청 얇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라서 한겨울에는 당연히 무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초겨울 그리고 봄이 오면 또 착용하기 딱 좋은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저는 제 스펙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확실히 지금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실루엣 자체가 일반 조거 팬츠보다 더 풍성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 반드시 잘 참고하셔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뭐 결론적으로는 가격 대비 괜찮다 양호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예스아시 브랜드의 올마이티 트랙 팬츠. 예스아시 브랜드도 제가 스트릿에 빠지게 되면서 계속 찾게 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해당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특유 팬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스아시 브랜드가 이 폴리스터 소재 팬츠 맛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메시지마다 굉장히 맛있게 잘 뽑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망설이다가 뭐 이번 시즌에도 나온 걸 보고 너무 궁금해서 영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왜 이걸 구매 안 했을까 하고요. 우선 핏 자체는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슬림한 느낌의 조거는 아니고 이 여유로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레귤러 핏으로 떨어지는데 계속 착용하고 있다 보니 확실히 이 매력적인 폴리에스터 소재와는 이 정도 핏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넉넉하다 보니 덕분에 활동성 역시 굉장히 편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접힌 이 주름 디테일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확실히 은은하면서도 내추럴하게 떨어져서 시각적으로도 센스있어 보이고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제가 구매한 이 네이비 컬러 약간은 보라색과 가까운 네이비 색상으로 적당히 색상으로 멋진 포인트를 낼 수 있어서 쉽게 질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손이 갈 것 같답니다. 뭐 안감은 이런 식으로 메쉬 소재로 쾌적함을 잘 느낄 수 있고요. 재미있는 건 밑단에 위치한 똑딱이로 본인 취향 또 그날의 스타일링에 맞게 핏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각종 디테일 역시 팬츠의 심심함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이 무지 패턴이지만 저는 밋밋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173-61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스타일링 자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다양한 상의, 아우터와 매치만 해주셔도 알아서 코디가 완성되니까 캐주얼 스트릿 분위기의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에 한번 투자하셔도 분명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준비한 조거 팬츠는 구다비 클럽 브랜드의 GHC 코듀로이 조거 팬츠입니다. 이 최근에 브랜드 유니스 디자인 이름이 구다비 클럽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출시된 이 조거 팬츠 셋업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완전히 제 취향 저격이랍니다. 우선 특징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단이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에 벨루와 코듀로이 원단을 사용해서 이 굉장히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터치감이 일품이고요. 코듀로 원단으로 나오는 시각적인 포인트 역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디테일이라는 점. 다음은 핏감인데요. 이 조거 팬츠 사실 원단도 원단이지만 핏이 너무 사기적으로 잘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적당히 슬림하면서도 루즈한 핏으로 떨어지는데 진짜 미쳤어요. 역대급으로 예쁘죠. 덕분에 같이 있는 하프 집업과 스타일링했을 때 유니크하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으로 연출되고 있어서 평소에 조거 팬츠 셋업 스타일링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또 정말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허리 부분과 밑단 부분에는 신축성이 뛰어난 이밴드를 사용하여 뭐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한쪽 주머니 부분에는 시딩 그래픽 자수를 넣어서 멋스러움이 한 방울 추가된 것도 확실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로고 자체가 프레피룩 분위기가 느껴져서 이건 또 색다른 맛이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좀 많이는 구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셋업은 솔직히 진짜 저만 입고 다니고 싶거든요. 제 스펙 기준으로 미디엄 사이즈를 착용해서 이 정도 핏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뭐 가격 자체는 솔직히 할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렴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디테일, 원단에서 나오는 포근함, 퀄리티 등을 따지고 보면 고가로 볼 수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다섯 번째로 준비한 조거 팬츠는 도미넌트 브랜드의 무지개 자수 기모 조거 팬츠입니다. 최근에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브랜드가 또 스트릿 브랜드가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준비한 조거 팬츠는 해당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으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로 나온 조거 팬츠를 호불호 없이 착용하시기 좋은 제품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요즘 이 팬츠를 코디용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핏이 완전히 제 스타일 그 자체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선호하는 슬림핏 조거 스타일로 나와서 이 다리 핏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좀 더 매끄러워 보이는 효과가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안감이 이런 식으로 기모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같은 가을에 착용하시는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날씨가 사실 금방 추워지다 보니 곧바로 손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기모 안감 조거 팬츠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으로 우리에게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이라 누구나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캐주얼 스트릿 스타일 코디가 가능하답니다. 한쪽 주머니 밑에는 무지개 자수가 포인트를 위치했는데 이게 상당히 귀엽게 나와서 호불호가 약간은 갈릴 수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포인트 디테일이 되게 재밌고 뭐 밋밋할 수 있는 전체적 코디 분위기를 이 로고가 잘 잡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브루보다는 완전히 호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셋업으로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지만 저는 셋업보다는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스타일이 표현하고 싶어서 셋업 코디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뭐 결론은 가격이 조금은 나간 제품이긴 하지만 뭐 전체적인 밴딩 퀄리티, 촉감, 예쁜 핏의 기모까지 생각해보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핏 하나로 승부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조거 팬츠는 후라이 스토어의 백치퍼 팬츠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조거 팬츠 중에서 유일하게 브랜드가 아닌 보세 제품인데요. 우연히 제가 이 쇼핑몰을 알게 돼서 들어가 봤는데 뭐 코디나 제품 감성 이런 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마치 조거 팬츠 컨텐츠도 찍어야 해서 한번 이 백치퍼 팬츠를 구매해봤습니다. 가격은 49,000원으로 보세 제품 치고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매한 이유는 다양한 디테일이 브랜드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가장 먼저 이 컬러감. 저는 그린 색상을 구매했는데 약간 빈티지스러우면서도 비비드한 컬러감의 제품이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재밌는 점은 밑단에 지퍼가 적용되는데 이 지퍼를 활용해서 조거 팬츠 또는 와이드 팬츠를 스타일링하고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디와 분위기에 따라서 지퍼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게 자체는 되게 가벼우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재질을 제작이 되어 이 터치감도 좋으면서 보다 시원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신 봄, 여름, 가을에만 가능하고 좀만 추워지면 솔직히 입기 힘든 소재니까 뭐 이 점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하고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나와서 남녀 구분 없이 데일리 팬츠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아주 편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은 핏인데 보시다시피 슬림하게 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와이드하고 풍성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거 팬츠보다 나일론 와이드 팬츠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결론은 가격은 착한 편은 아니지만 이 색감이나 각종 디테일 또 이 비비드한 컬러감이 확실히 매력적인 제품이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가을 스타일링에서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잘 입고 다니는 조거 팬츠 6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